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돗개 질려오면 안 무섭냐고.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모든 강아지 무서워요. 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연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해드리는, 하지만 짧지 않은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논란이 되죠. 특정 견종을 키우시는 분들, 뭐 그냥 얘기할게요. 뭐 진돗개 키우시는 분들은 슬퍼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견종은 이렇다 저런 견종은 이렇다 막 이런 얘기들을 수의사들끼리도 많이 해요.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연구자료가 아예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있고요, 카테고리화를 하고 막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견종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성급한 일반화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처럼 막 유전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선택적 교배를 통해서 목적에 맞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예 견종에 대한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열린 공간이나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견종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개들끼리 다 달라요. 우선 유전적 성향뿐만 아니라 성격과 행동을 결정하는 건 사회화 시기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보호자의 교육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견종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인 것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유전적인 걸로 모든 게 성급한 일반화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피해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쟤는 뭐 B형이니까, 참지 않는 말티즈니까, 진돗개니까. B종 중에 얌전한 애들 진짜 많고요. 그리고 말티즈 중에 참는 애들 진짜 많고요. 진돗개 중에 공격 하나도 안 하고 진료 잘 받는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냥 딱 그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게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돗개 진료 오면 안 무섭냐고.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모든 강아지 무서워요. 저는 진돗개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가 왔을 때 무서워해요. 왜냐면 알면 알수록 무서워요. 개라는 동물한테 병원 진료라는 건 정말 생명을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강아지들도 경계하고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다 무서워해요. 왜냐면 많이 물려봤으니까. 내가 널 안 아프게 해준다라는 걸 얘가 어떻게 알아요? 개들 입장에서 미친놈 1순위는 수의사라니까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납치해서 막 어디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의도였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패고 물고 꼬집고. 그게 병원에서 보이는 개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강아지들이 병원에서 못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렇지. 나 죽일 것 같으니까 표현하는 애와 너무 무서워서 아무 표현도 못하는 애들, 우리가 그런 애들을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감정은 똑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나쁘다, 보호자가 교육을 잘못해서다, 그런 얘기들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고, 견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견종의 아이들도 병원에서 진료를 너무 받기 힘들어하고 무서워해서 저를 찾아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돗개 아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진돗개 아이들이 저한테 오고 있지만 병원을 어떻게 좋아하게 할까? 뭐 어떻게 좋아하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치과 좋아하게 할 수 있어요? 치과 갈 때마다 사탕 준다고 치과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아프지 않은 처치들, 아프지 않은 처치가 어딨어? 귀 닦기 이런 거 되게 아파요, 사실. 어떻게 좋아하게 만들겠어요? 그런 것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방법, 피어프리가 있는 병원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VIP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운에 여기 다 피어프리라는 이 마크를 달고 다녀요. 두려워하는 행동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분위기라도 처음부터 왔을 때 너무 무섭지 않게 해주자. 아답틸 같은 페로몬 같은 거를 병원 곳곳에 꽂아놓기도 하고요. 진료실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바꾸기도 해요. 바깥 소음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동선에서 나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구조도 되어 있고요. 스태프분들이 강아지들을 다룰 때도 어떻게 잡는지, 치료를 할 때도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좀 달래가면서 한다든지, 너무 불안한 아이들이 있으면 미리 항불안제를 처방해서 진료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게 피어프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할 게 있어요. 교육할 거 딱 두 개만 합니다. 첫 번째, 입마개 트레이닝. 입마개 트레이닝은 저희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에 많을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우선은 가야 되냐면, 입마개만 보면 놀이다 하고 뛰어와서 자기가 입을 넣을 때까지. 그거 잘 안 될 것 같죠?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마개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점, 9번 재밌게 놀고 한 번만 병원 갈 때 써먹어라 해요. 안 쓰다가 입마개만 딱 병원 갈 때 쓰게 되면 얘네들 눈치채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칼라. 네칼라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놀로 어플에 플레이에 1분 챌린지에 들어가셔서 깍꿍 챌린지를 한번 보시면 교육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식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요. 병원이나 네칼라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자로 네칼라로 절대 못할 거예요. 큰 박스에다가 구멍을 처음엔 크게 뚫고 간식으로 유도해도 됩니다. 고개가 들어왔을 때 칭찬해주면서 보상. 구멍의 크기를 조금씩 줄이면서 나중엔 비집고 들어가야 되게. 그리고 마지막에 네칼라를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입마개랑 네칼라를 가장 먼저 교육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냐면 꼭 해야 되는 거라면,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준다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주려면 입마개와 네칼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빨리 싫어하는 거를 끝내고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지 않도록 좋아하는 걸 준다거나 많은 칭찬을 해준다거나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이 치과처럼 이것만 잘해놓으셔도 저희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잡고 다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약물과 진정 또는 마취예요. 저는 항불안제 같은 것들도 많이 병원 가기 전에 처방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나마 덜 불안해하고 반응도 줄어들 수 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낮춰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위내시경 하면서 마취 안 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세요? 이거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억 중에 하나였고 트라우마가 생겼죠.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시면 돼요. 무마취로 위내시경을 하고 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무마취로 위내시경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강아지들도 통증에 둔감하거나 그러면 어떤 처치는 잘 참을 수 있지만 똑같은 처치라도 어떤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 안전하게 진정이나 마취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 되게 많고 무서워하는 애도 많고 처치를 할 때 진정, 마취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처치와 마취의 위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건강한 아이고 이게 꼭 해야 되는 치료인데 너무 크게 반항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진정 마취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진정제나 항불안제 처방이 병원마다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고전적인 약들은 몸은 잘 움직이게 못하게 해도 소음의 민감도나 불안도는 그대로 좀 남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은 해야겠지만 선생님들과 잘 상담을 해본 후에 처방을 받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견종에 대한 저의 생각과 병원 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변호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서 싫어하고 공격성 보이는 아이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로 설명해줄 수 없고 이 친구들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조언, 입마개와 네칼라 트레이닝 이 교육들 꾸준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